우리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어요. 너 다시 저 춘심이랑 같이 살라고 들어온 거야? 응? 춘심이랑 같이 동거하다가 너 깨졌잖아. 여기 왜 이렇게 들어왔어? 저 천돌이도 무서운 놈이 있는데 어떡하려고? 우리 밤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응? 왜 여기 와서 살라고 그래? 너집 놔두고? 다시 춘심이랑 동거하려고 그래? 춘심이 뭐 별론 것 같은데? 응? 참. 사오리, 안양 넣어줬습니다. 가라, 알찹기야, 우리 사오리. 기분 좋지? 꽃님이랑 밥을 먹고요. 저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가들도 거기 있고? 응, 알았어.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응. 새끼 부르는 것 같다. 응, 새끼가 냐옹하니까 오네. 새끼 부르니까 와. 냄비가 야옹하니까 저 오네. 깜짝이는 도망가고 여기 있습니다. 밥 먹어라. 어? 아, 좋게.
무좀이 제인이가 이리로 들어갔습니다. 꽃님도 여기 있는데. 냐옹. 냐옹. 아유, 네로가 거기 있었어? 네로 맛있게 먹어. 너도 먹어야 되니까. 네로야, 맛있게 먹어라. 알았지? 아이, 착해. 네로 착하다. 등치도 크네, 네로. 갈게. 무좀이구나. 무좀이 많이 먹었니? 무좀이 많이 먹었어? 응, 세상에. 밥 먹어. 쟤는 어딨어? 응? 쟤는 어디 갔어? 깜짝이는? 어, 우리 꽃님이 착하다. 꽃님이야? 어휴, 착해, 우리 꽃님이. 야옹. 야옹이야? 어휴, 착해. 우리 꽃님이야? 어, 그랬어? 어휴. 꽃님, 거기 어딨어? 저 밑에 들어가서 있지. 아이고, 사오리도 저기 있네. 사오라, 아, 예쁘다, 우리 사오리. 근데, 깜짝이는 어디 숨었냐? 꽃님아, 갈게. 맛있게 먹어. 어? 어, 착해, 우리 꽃님이. 어, 착해. 어, 그랬어? 어, 갈게. 금이가 나 지나가는 거 보고 돌아올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 내 추루가 다 떨어져 갖고 닭가슴살로 줬어. 닭가슴살도 잘 먹네, 우리 은큼이. 아이, 착하다. 오늘 비 올 것 같다, 야. 응. 비 안 맞는데 잘 들어가 있어. 아이, 우리 얌전히 잘 먹네. 얌전아, 잘 먹는구나. 아이, 착해. 이도 좋네, 우리 얌전히. 싹싹 긁어 먹어, 알았지? 오늘 비 와서 너 외출이 자유롭지 않을 거야. 오늘 비 온다고 예보돼 있어. 어, 그래. 싹싹 핥아 먹어라, 얌전아. 천천히 취하지 않게. 알았지? 우리 얌전히 착하다. 나나야. 아, 착하다, 우리 나나. 저기 고시기도 있네. 고시기도 있고, 나나도 있고. 나나 마중 나왔어? 아, 착하. 어서 가자. 우리 착하다. 어서 가자. 아유, 고시기도 야옹야옹 했어? 착해. 맛있는 거 줄게, 얘들아. 이리 와. 그래, 기다려. 어? 고시기도 기다리고, 나나도 기다리고. 잘 먹네, 우리 고시기랑 나나. 아, 날씨가 엄청 습기가 많네. 습하고 흐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네. 이 천다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네, 이놈들. 큰일 났네. 응? 세범이 저 자식은 어제 시암돌이 있는 데까지 오고, 거기 교통사고 난데 그 동네까지 오고. 큰일 났네.
아주 두 녀석이 깡패 같아. 응? 우리 천들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나 봐. 고양이 새끼가 들이대니까. 야, 찬돌아,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노랑이가 너한테 들이댄다. 쩌면한 게. 찬돌이가 내 눈치 보네. 어떡할까요? 하고.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노랑이 찬돌이한테. 이놈아, 얘가 보통 놈인 줄 알아? 아, 어휴, 헉 하는데. 이야, 노랑이 무서운 놈이네. 응? 비켜, 저리. 찬돌아,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너를 하나도 안 무서워해. 때가 아니야 지금. 야, 버섯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네. 금방 폈다 꺾어지네 버섯은. 아유, 비벼대기 없어. 버섯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금방. 닭가슴살입니다 오늘은. 노랑이도 3개, 새범이도 3개, 3개씩 줍니다. 잘 먹네. 맨날 통조림만 먹으니까 맛없지? 닭가슴살도 먹을만 하지? 새범이, 너 저 동네 오지 마. 거기 위험해. 왜 거기 와? 거기 샴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왜 거길 와? 여기 살기 좋은 데서 놀지. 먹는 거는 진짜 그냥 아구같이 먹는데, 아기같이. 그게 말로. 성질이 못됐나? 그것도 아닌데, 애가. 둘이 뿐이 없어? 보름이랑 빠니는 없어? 너 어디 갔어? 어? 깔끔아, 보름이랑 빠니 어디 갔어? 너 언니 보름이랑 너 아들 저기, 빠니. 너 딸만, 딸 물끄름이랑만 같이 먹어? 깨끗이 먹어. 지저분 나오면 욕먹어.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안 보여서 걱정했지. 비 많이 온대. 소심이랑 구경이는 어디 갔냐? 안 보인다? 걔네들? 응? 마분다 있지? 응. 어이, 착해. 우리 고백이. 어이, 조금만 참아. 응? 이제 저 뭐 좀 있으면 이제 선선해질 거야. 옳지. 아유, 우리 코백이 착하다. 뭐, 너는 간식 안 먹으니까. 걔네들이 없네. 어디 간지? 어디 비 안 맞는 데로 갔나? 여기도 비 안 맞는데. 집주인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는구나. 우리 코백이. 어이, 착하다. 이따 저 안에,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자. 알았지? 왔어. 갈게. 어? 소심아. 구경아. 너희들 어디 있었어? 비 와. 들어가 있어. 어이, 착해. 고백이 혼자 있어. 가서 같이 좀 있어줘. 응? 구경아. 소심이도 고백이 혼자 있잖아. 가서 저기 밥도 먹고 그래. 밥 저기다 놔뒀으니까.
알았지? 아니 어디 코베기만 놔두고 돌아다녀 너네 둘이. 갈게. 알았지? 빗물이 가득 담긴 밥그릇은 버리고 다시 채워줬습니다. 깨끗이 닦고. 아유, 이 빨리 다 먹어야 될 텐데 또 비 오면 또 꽉 찰 텐데 걱정이다. 응? 오는 데까지 많이 먹어봐. 알았지? 너 말고 다른 애들도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3년의 식구 같은 애들. 먹으러 오면 먹으라고 그래. 싸마지 말고. 알았지? 강우라. 응? 삼내 걔네들도 불쌍한 애들이야. 삼내 오래간만에 만났다. 응, 삼내야. 아유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 응, 우리 삼내. 밥도 못 주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줬으니까 그릇도 없어. 그릇 나보다 치우고 뭐라 그러니까. 와서 얼른 먹어. 알았지? 갈게. 먹어. 삼내도 많이 배가 고팠구나. 맛있게 먹어라, 삼내야. 쟤, 거기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 어휴, 새끼들은 다 어디 있어? 그래, 가서 밥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어? 아유, 우리 애꾼은 이제 배고팠구나. 잠깐 기다려. 비 오면 다른 사람보다 고양이가 걱정이라니까, 이거 참. 내가 집만 넓다 그러면 다 데려다 키우겠어. 아픈 애들. 아유, 얘 잡히지도 않아. 아니, 잡으려고 그러면 잡지. 지금 애꾼은 쩍 약 발라서 먹이고 있습니다. 시동이가 왔으면 좋겠는데 걔도 약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지금 허야물건이가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료가 저 안에 있고 얘 요거 간식 좀 먹이느라고 여기 바닥을 솔로 털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먹으라고. 나와서 먹어라. 응? 알았지? 고야물건이가 참 조심스러워.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데 눈치를 봐. 가서 먹어 임마. 그렇지. 그래 먹어. 야, 이 새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세범이. 세범아! 아, 나 참, 이거 환장할 놈이네. 응? 왜 여기 왔어?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큰일 났네. 난 누군가였네. 콩콩이랑 덕콩이 먹을 걸 세범이가 지금 새치기 하려고 그러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너 쟤네들 지금 열받았어, 너 때문에, 임마. 안 돼, 안 돼. 쟤네들 줘야 돼. 맛있게 먹어라. 아이, 착하다. 냥웅이다. 콩콩이랑 덕콩이 잘 먹네. 맛있게 먹어. 비 와서 아무래도 이걸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어야겠다. 다 젖겠다. 물이 튀겨갖고 고약해 여기가 아주. 에이 참. 여기 와서 그래. 가! 너네 동네 가. 좀 미안하지만
크게 소리쳐서 쫓아버렸습니다. 가 이놈아! 미안해 세범이너 미안하다. 여기 자꾸 다니면 샴들이 좀 차여서 죽어. 빨리 가 이놈아. 여긴 왜 와서 난리야 니네 동네 두고. 저런 멍청한 놈도 야야 이게 새끼야. 대야 세범아 미안하다. 얼른 동네로 가라. 아이 새끼야. 오늘도 수염이만 있습니다. 왕언니는 안 보입니다. 왕언니가 산 쪽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 있나? 어디 가서 있는 거야 도대체? 저녁 때 밥 먹으러 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동네 안 있고 딴 데 돌아다니지? 아이 참. 수염아 많이 먹어라. 배고팠지? 아이고 우리 수염이. 갈게.